현재 토론토의 트리니티 베르드 공원의 벚꽃이 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에는 벚꽃을 보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장소로는 하이파크가 있으며 트리니티 베르드 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쁜 분홍색과 흰색 꽃들이 공원의 곳곳을 물들여갈 때면 겨울이 지고 봄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 토론토의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만개한 꽃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시민들이 벚꽃과 함께 봄 사진을 남기기 위해 서둘러 공원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벚꽃을 볼 또 다른 장소를 찾는 분들은 토론토 대학교 밖의 로버츠 도서관 또한 추천드립니다.